안녕하세요. 발트NJ의 스타거북 사장입니다. 오늘은 판교, 저희 발트NJ 판교점에 있는 특이한 도마뱀 한 쌍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에게르니아 데프레사입니다. 에게르니아 종이 인기가 이제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얘네가 매니아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통 이제 100만원을 훌쩍 넘는, 마리당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이런 개체들이고요. 에게르니아 종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애들은 데프레사입니다. 이 데프레사는 다른 이름으로 피그미 스파이니 테일 스킨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피그미가 붙었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는 아주 소형종이에요. 10cm 전후로 자라는 그런 애들이고요. 이게 거의 다 큰 거예요. 뭐 겁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도망가는데, 얘네가 스파이니 테일은 꼬리 보시면은 가시처럼 뾰족뾰족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뾰족뾰족하다, 까칠까칠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네는 엄청 순해요. 뭐 물거나 그런 것도 없고,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지,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이렇게 딱 잡아서 보여드리면 정면 얼굴은 귀엽죠. 약간 귀여운 용처럼 생겼고 온몸이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걸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맨손으로 만져도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애들이고, 얘네는 여러 마리 같이 놓고 한 사육장에다 키워도 굉장히 잘 지낼 만큼 이렇게 무리 사육에 익숙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래를 깔고 이런 돌멩이나 유목 같은 거 몇 개 넣어주시고 귀뚜라미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사냥하고 잘 먹습니다. 저희 손님 중에는 몇 마리 분양받아서 키우시는 분 보시면 사료를 먹는 애도 있어요. 오히려 귀뚜라미보다 사료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분양하면서 키울 때는 사료 먹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료로도 적응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얘네 같은 경우에 꼬리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워낙 작고 순한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걸로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아프고 그냥 오. 자, 제 손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겁이 많아서 돌에 숨어 있지만, 사실 사육장에다 놓고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막 되게 잘 돌아다녀요. 얘네는 잡식성이라서 사실 초식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육식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를 주식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키우기는 굉장히 편한 편이고, 예쁘게 키우려면 이렇게 모래에서 키워주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세팅도 가능하고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하얀 요상 같은 게 보이죠. 사실 요게 지금 깐 바닥재가 요번에 엑소테라에서 새로 나온 이런 알갱이 입자가 섞여 있는 요런 모래인데요. 이거를 너무, 이 바닥재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붉은 입자 때문에 똥을 건져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바닥재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입자가 고운 모래를 사용하시면 그 수쿱 있잖아요. 그 삽으로 된 거, 미세한 구멍 있는 걸로 건져내면 똥만 이렇게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훨씬 깔끔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스쿱으로 건지면 이 모래 알갱이도 같이 건져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얼마 못 쓰고 이걸 통째로 버리고 새로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숨어있고 한데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발만 빠른 거지 이동 거리는 멀지가 않아요. 조그맣고 다리도 짧고 해가지고 거의 발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지만 이동하는 건 막 10cm 이렇게밖에 못 이동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도 잡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벽에 붙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걸어다니면 마루에서 특히 걸으면 제자리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헛발질만 계속 하겠죠. 그래서 그런 도망갈 위험도 없고 굉장히 재밌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보통 파충류는 알을 낳잖아요. 근데 얘네는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바로 낳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사육장 안에 조그만 애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난태생 동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알을 부화시키는 게 사실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저는 둘 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일단 조그맣고 합사도 여러 마리 넣어도 가능하고 근데 합사를 여러 마리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이 깨지겠죠. 굉장히 비싼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도 있고 뭐 호스머도 지금 호스머는 저희 본점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일산점에도 있고 데프레사 같은 경우에는 판교점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즘에 막 판교도 갔다 일산 갔다 본점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서 호스머도 한번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에게르니아 데프레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은 또 다른 동물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